현재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미니진 어두워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 당시 밀어내기를 케이팝 업계의 폐해라는 지적에 대해 앞날을 내다본 걸까요?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죠. 이 지적을 해야 업이 살죠.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로 나와가지고 아예 할 때 뭐 우리는 멋있는 회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요. 제가 왜 포토카드 이런 거 안 하냐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 포토카드 안 한다면서 랜덤 하더라? 한 앨범에 모든 연예인의 그 사진이 들어가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실리 그 주얼 케이스 시대가 아니잖아요. 안에 막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하나의 단어면 사전이 돼요. 그러면 앨범 가격도 티안하게도 20년 전, 30년 전 똑같단 말이야. 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막 15,000원, 16,000원 이래. 앨범 가격은 안 오르고 제작비는 오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사전 가격으로 팔리면은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멤버마다 나눠서 최대한 공들여서 만드는 거고 왜 랜덤을 하냐면 랜덤을 안 하면 멤버의 인기를 비교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 그거 몇 개 더 팔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없애고 싶은데 그거를 없애려면 랜덤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한 게 우리는 포토 랜덤, 그 찌질하게 무슨 랜덤으로 돌려서 팔지 마. 그렇게 팔지 말고 컨텐츠로 승부해서 우리가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보자. 저는 업계에서 그런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런 거 없이 좀 해보자. 뉴진스는 사실 그거 안 하고 밀어내기 거의 안 하거든요. 뉴진스 안 하고 이 성적이 나왔어요, 포토카드 없이. 그게 밀어내기 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는지 보니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인데요. 그리고 그거 팬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돼. 럭키드로우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 해야 되지, 연예인도 너무 힘들어. 팬사인 계속 해야 되잖아. 만나고 싶을 때 딱 만나가지고 둘이 애절하게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게 낫지. 이걸 우리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갔던 애들이 또 가고 앨범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고치기 위해서 뉴진스를 사실 시작해본 거예요. 이런 꼼수 부리지 않고 뭐 안 해도 잘 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제가 이번에 내고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ESG 경영하시라고. 이 건전한 경영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뭐 무슨 뭐 오일 무슨 녹는 종이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종이는 다 녹아요. 차라리 앨범을 들찍게 만들어야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이 문제 때문에 말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 29일 발매한 세븐틴의 베스트 앨범 세븐틴 이즈 라이트 히어가 발매 당일 226만 905장이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세븐틴의 베스트 앨범 가격은 일본 현지 금액으로 2420엔으로 한국 돈으로는 약 22,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앨범이 일본 시부야에 상당한 양이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본에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세븐틴 앨범 수십 장이 박스째 쌓여있는 길거리 사진이 올라오며 알려졌는데요.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과 내용에는 시부야, 파르코 쪽에 마음껏 가져가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세븐틴 앨범이 대량으로 쌓여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가수들의 새 앨범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주된 이유는 포토카드와 이벤트 응모권 때문인데요. 앨범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는 보통 수십 종에 이르는데 랜덤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팬들은 이를 모으기 위해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미니진의 인터뷰 내용과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K-POP 시장에서는 음반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포토카드 같은 미끼 상품을 넣는 것 외에도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밀어내기란 중간 판매상에게 음반 물량 일정 부분을 구매하게 판매량을 올리는 방법으로 중간 판매상은 이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멤버들을 직접 동원하는 팬 사인회 등을 열기도 합니다. 한 유명 보이 그룹의 경우 4개월간 75회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하며 1년간 팬 사인회로 92회 열린 걸 그룹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범 판매는 결국 매출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팬들의 사재기가 생기고 많은 앨범을 구매한 팬은 앨범이 처치 곤란하게 되어 결국 기부하거나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판매 방식은 결국 부담은 팬들이 떠안게 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팬은 순위에 집계되는 것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종이는 태운다 쳐도 디스크는 어쩔 건데 라며 포토북이나 팔찌, 앨범 팔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